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챌린지의 진행을 맡은 여우 차플린 차승환 인사드립니다. 이제 뭐 전국에 계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본격 대국민 스크린 골프 기록 경쟁 프로그램. 나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전국에서 골프를 좋아하시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이제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스페셜 챌린지 과연 어떤 게임 방식의 룰로 적용이 되는지 함께 보시죠. 저희가 펼칠 도전은 바로 익스트림 골프인데요. 익스트림 골프는요, 해당 홀의 스코어와 플레이 시간을 합산해서 익스트림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익스트림 골프의 가장 큰 특징은 매 샷마다 20초의 제한 시간이 있는데요. 20초 안에 샷을 하면 아무런 페널티가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20초가 넘었을 시 1분의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즉, 빠르고 정확한 샷이 요구되는 그런 골프 프로그램이죠. 자, 스페셜 챌린지 시즌 1 3분기 후반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가끔은 좀 뭐 웃음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자, 이제 결승 진출권이 이제 세 장만을 남겨놓고 지금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똑바로 최선을 다해서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기 때문에 만약에 탑10 진입이 됐다 그러면 그 뒤로는 이제 도전자가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예, 탑10 진입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도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요 점 기억해 두시고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스페셜 챌린지 코스 도전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전에 많은 분들이 첫 티샷에서 해저드 또는 오비가 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80, 90%가 거의 해저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멀리건 딱 한계가 있는 거를 그때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때 멀리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오비가 난 경우는 좀 이해는 해요. 네, 투볼타니까. 근데 원볼타인 해저드에다 빠졌을 때 멀리 쓰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왜냐? 처음부터 나가는 게 창피한 거거든. 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좀 쑥스러우니 멀리 건 쓰겠다고 하시는데 절대 요거는 띡 반대입니다. 그런 분들 치고 탑10 진입하신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차라리 원볼타 받고 어차피 나가서 치잖아요. 티샷에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리 손해가 또 있어요. 예. 그 좀 유의하시고 진행하시면 탑10 진입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 그린 벙커가 많이 있습니다. 저 1, 2, 3번 홀 중에서 보면은 개미홀이라고 그러죠. 좀 좁아졌다가. 좁아진 곳을 넘기게 되면 바로 그린인데 그린 주위에 벙커가 그냥 해변이 펼쳐져 있어요. 여기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었는데 요걸 피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 정확하게 더 생각보다 멀리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 짧으면 혹시나 해저드나 이렇게 오비가 날 수가 있고 조금 짧으면 어쨌든 벙커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안전하다. 자, 요 점 염두에 두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도전자들이 왔을지 너무너무 궁금해. 예, 죄송합니다. 자, 한번 만나러 가시죠. 스페셜 챌린지! 자, 1위는 현재 레드카드가 폰더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닉네임 태우꾸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자, 오늘 닉네임 의미를 여쭤봐도 멋진 남자가 나왔네요. 그 어릴 때부터 별명이어가지고. 아, 꾸꾸가요? 네. 아, 귀여운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좀 귀여운 스타일이. 아, 뮤지캐스트랑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저희 본인이 웃음을 못 참는 멀리건 1회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앞에 보시고 화이팅 크게 외치고 시작할게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자, 우리 꾸꾸님 얼마나 귀여운지. 아, 몸풀기 또 이거 또 요걸 아시네. 요거를 오우, 헬리콥터 날개가 돌듯이. 예. 좋아요. 자, 어디 봅시다. 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티샷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페널티가 1분이 추가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갑니다. 17, 16, 16초의 티샷. 가볍게. 오, 좋아요. 굉장히 안전하게 잘 갔습니다. 그래도 남은 거리가 145m 안쪽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첫 티샷에서 꼭 멀리건을 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17, 18.
자, 갑니다. 깃대를 향해 합니다. 자, 좋아요. 방향! 아, 약간 오버샷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요 정도면 충분히 갖다 붙인다는 마음으로, 컨디시드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치는 것이 좋죠. 어, 굉장히 세게 쳤어요. 아무래도 A4론이 있었기 때문에. 자, 좀만 더. 아, 약간 끝에서 라이가 아주 휘었죠. 자. 자, 방향. 지금까지 시간 요 정도 한 배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11초, 10초, 9, 8, 7. 네, 스타트. 아! 아, 이걸 보기를. 아깝네요. 우리 태호꾸꾸님. 좀 아쉽네요. 어, 기록치가 좀 우월하네요. 체격도 크고, 한 180, 한 6 정도 돼 보이는데. 어우, 뭐, 눈앞에 헤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입체적인 카메라 각도. 아, 좋아요. 자. 6초를 남은 상태에서 티샷. 야, 굿샷인가요? 자, 볼까요? 스톱, 스톱, 스톱! 오, 큰일 날 뻔했어요. 해저드에 빠질 뻔했습니다. 어, 이 폼이, 스윙 폼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외모도 모델 같은데, 하지만 벌써 1, 2, 3 벙커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벙커에 빠졌습니다. 참 뭐 어렵지 않은 그린 벙커. 툭! 좋아요. 나이스 아웃! 좋아요. 근데 좀 약간 컸습니다. 이제 버디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버디 꼭 성공해 줘야 됩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나이스 버디! 우후! 자, 2분 파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 우리 태우 꾸꾸니. 자, 굉장히 귀여운 척을 하고 있는데 부끄럼도 많이 타네요. 잘생겼어요. 네. 어어어 빨리. 시간 12, 11초, 10초, 9, 8, 7. 빨리 쳐야죠. 강하게 돌았어요. 야, 이거 멀리 건 써야겠죠. 네. 우리 티걸량이 또 벌써부터 바로 그냥 멀리 건 외쳐주고. 네. 굳이 우측으로, 그쵸. 약간만 꺾었어야죠. 그리고 슬라이스가 났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슬라이스 강하게 들어갔죠. 요거 괜찮은데, 너무 당겼어. 이거 오버샷 나올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맞고 나와! 나와! 아. 비거리가, 어우. 아이언으로 바꿨네요. 진작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우, 아이언도 200m를 넘겨요. 자, 사실 냉정히 놓고 보면 실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저희 스페셜 챌린지는 익스트림 골프 모드가 한 번의 실수를 용납을 안 해요. 야, 뭐 아이언으로 두 번 치니까 대단합니다. 어우. 좋아요. 아, 숨 짧나요? 아, 갖다 붙었어야 팔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바로 봅니다. 홀컵. 바로! 똑바로! 나이스! 예! 보기가 됩니다. 아, 아쉽네요. 실력이 상당히 있는데. 자, 이번 다음을 파3. 요거는 이제 뭔가 한 번 잘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치실홀은 132m 거리의 파3홀입니다. 가방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오, 좋아요. 높이 떴죠? 오히려 짧을 것 같은데요? 너무 탄도가 높았어요. 그렇죠? 아, 짧았습니다. 아, 이게 뭔가 좀 뭔가 한 번에 붙여줘서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런이 좀 많이 가야 돼요. 더 생각보단 조금만 강하게 해주세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2-3m 좌측으로 방컷 봤습니다. 카메라를 한번 지그시 쳐다봤다가 톡 똑바로 보기 안 돼요. 아, 보기 안 돼요. 자, 지금 뭔가를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죠. 공략법을 제대로 잡아야죠. 오른쪽으로 휘어진 상대급이 몸이 지어듭니다. 야, 저렇게 오래 많이 꺾으면 슬라이스가 만약에 나면 안 되는데. 나무 피하고! 좋아요. 잘 피했어요. 엄청 잘 갔는데. 아! 헤드 스피드가 76.8까지 나왔어요. 볼 스피드가. 아, 대단하네. 이거 들어갔으면 알바트로스 그냥 한 방에 끝내주는 건데. 자신을 안 해요. 자, 스톱!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죠. 자, 버디 하나 해야죠. 자, 이분은 아마도 경험해 보고 좀 더 다시 한 아, 이걸 넣었어야 돼. 아, 버디를 했었어야 되는데. 얼굴이 좀 빨개졌나요? 근데 거리가 여기서 원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과연? 아, 열었죠. 열렸어요. 사실 미안하지만 아,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마세요. 벙커로 갑니다. 벙커 앞에 스톱 들어갔네요. 아, 78까지 나왔어요. 볼 스피드가. 헤드 스피드는 55.8, 56 가까이. 대단한데요. 맞으면 이런 분들이 300에서 320m? 수가 있죠. 스톱 컸네요. 이것도 컸어요. 포기했군요. 아쉽지만 첫 번째 타자 우리 태호 꾸꾸님 본인의 골프 특기가 사실 후려 갈기기라고 하셨는데 베스트 스코어가 80, 구력은 3년인데 상당한 실력이네요. 자, 턱없이 짧습니다. 절반 이상 짧아요. 자, 한 컵 반. 이건 넣었어요. 나이스! 하지만 더블 보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최종 스코어는 4 오버. 네, 아, 상당한 실력자를 만난 것 같았는데 좀 아쉽네요. 좋은 경험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더 잘 치시길. 화이팅. 태호코프님 아쉽게 포바로 탑10 진입에는 실패. 자, 다음 선수 만나볼까요? 네, 닉네임 깡깡깡깡주님. 깡깡깡깡주님. 네. 맞아요. 네. 아니, 깡깡깡깡주 이거 아, 아니에요? 제가 깡깡민주라서 그냥 아~ 네, 깡깡깡주로 했어요. 아, 그래. 네, 저희 지금 첫 여성 도전자신데 네. 저력을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멀리건 1회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그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좋아요.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우, 스피드가 한 58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쳐봅시다. 자, 6개 올린데? 자, 예사롭지 않은 노전자라고. 자, 오늘 뛰었는데, 과연. 볼까요? 어우, 스윙폼 굉장히 좋은데요? 프로 아니에요? 감독님 프로 같은데?
자, 샷 제한 시간 초과 시에는 1분의 페널티가 주어지죠. 우와. 우와. 아하. 제가 입을 못 다물어 지금.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너무 많이 간 게 아니에요가 아니라 많이 갔어요. 이, 제가 그랬잖아. 프로 아니냐고. 왜냐면 샷이 굉장히 예뻐요. 와. 호적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야, 이걸 넣으려고 했습니까? 옆에서 이걸 못 넣었다고? 깡깡깡깡깡주님, 예, 우리 기계 우리 캐디가 긴장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말을 더듬잖아. 어허. 퍼터에는 좀 약하신가? 야종이랑 거의 짚으시죠? 나이스! 아이, 나이스 파! 아, 대순아. 깡깡깡깡주님. 깡깡깡깡주님. 싫어하나, 해가지고.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자, 드래브샷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몇 미터 갈지. 야, 부드러워. 오히려 커. 여기가 그렇게 재순이가 나갔었는데. 오, 볼 스피드 60. 거봐요, 약 58 정도 연습생 때, 그렇죠? 힘을 빼고 헤드로 맞추는 그런 C스팟에 딱 맞는 느낌 아주 훌륭합니다. 자, 세컨 샷 우드. 긴 우드도 오, 상당히 잘 쳤어요. 잘 쳤어요. 너무 잘 맞았나요? 저 큰가요? 야, 아쉽네요. 정말. 컸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파크 반 맞습니다. 그 정도인데? 자, 이제 퍼터 12초, 11초, 10, 9, 8, 이글 찬스 7, 6, 5, 5세컨, 3, 2. 자, 이글, 이글, 이글. 좋아. 좀 더, 좀 더! 아, 아, 허리야. 나이스 허리. 아, 감각 좋아요. 네, 훌륭합니다. 어, 상당한 고수를 만나서 제 마음도 들떠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 세게 치면 막창 나는데요. 오버샷이 난다 그러죠. 야, 뭐 툭 갖다 대도 200m예요? 220m. 여자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분 필드에서는 사실상 레디 티보다는 남자들과 같이 화이트 티에서 치어야 맞을 것 같아요, 실력이. 아, 나왔어요. 아, 벙커를 향해 갑니다. 멀리 건? 이때? 어, 진짜? 좋아요. 4, 2, 우와,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여기서 오비도 안 났는데 멀리 건 썼다는 거. 상당히 방향성이 자신감이 있다라는 건데 괜찮을까요? 됐어요 지금. 나이스. 꽃밭. 네, 좋아요. 자, 버디 2연속 버디 2언더를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좋아요. 이대로만 릴렉스 침착하게 하시면 상위권 진입 충분합니다. 샷이 엇보이신데? 이번에 치시로는 96m 거리의 카스리얼입니다. 우리 깡주님의 어프로치 샷이라고 주변 동료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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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야, 박수가 이렇게 작나요, 여러분? 게임 중에 홀인원. 아우, 진짜. 우리 홀인원 한번 나오지 않았나? 아, 안 나죠. 나이스 버디! 쓰리! 예, 쓰리 언더! 어우, 하트가 예쁘게 그려지고 있어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 멀리 건 없어서. 야. 뭐야? 해저드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도 투혼 이제 세 번째 서드샷이지만 예, 원볼 다 해서 올릴 수 있어요. 자, 10대 향해 갑니다. 스톱. 야, 어디 가? 야, 어디 가? 이리 와, 서. 그만, 멈춰, 스탑. 네. 이상하게 핀 앞에 떨어질 때는 불러서 붙을 것 같은데 꼭 안 가고 뒤로 넘어가면 좀 멀리 가고. 좀 아깝네요. 아쉽네요. 자, 라이 태웠고요. 짧으면 안 돼요. 좀 더 진입. 그렇죠. 나이스. 일단은 컨시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아, 3언더에서 또 하나 줄었어요. 아, 이거 너무 짧은 거 같네. 마지막 6홀. 자, 나오면 안 돼요. 다행입니다.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13초, 12초, 11초. 자, 페어웨이가 아닌. 오! 들어올 뻔했어. 스톱! 아, 아쉽다. 시간 단축이 완전 점수 좋아질 텐데 거의 탑3 안에 들어갈 뻔한 그런 실력이었어요. 지금 나이스. 와이. 상위권 가능해요? 남녀 구분 없죠? 네. 네, 요거 먼저 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너무 좋은 경험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네. 다음번에 또 이런 좋은 기회 있었으면 또 참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주왕전에서 뵐게요. 파이팅. 네. 아, 좋아요. 깡깡깡주님 3언더 28점 18점 과연 몇 등? 3위에 올라갑니다. 우후. 나이스. 네, 닉네임 브루스님. 네. 네. 왜 브루스죠? 아, 저희 집 반려동물 이름이 브루스인데 너무 사랑해서 잘 쓰고 있어요. 아, 같은 시름 선수 같아요. 같이 예, 같이 살고 있는 코카스파니엘인데요.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까? 네. 아, 그럼 브루스한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밥을 요즘에 잘 못 먹는데 그렇다고 간식을 주지 않아. 단호하시네요. 간식을. 네, 알겠습니다. 그 단호함을 가지고 한번 1등 누려보시길 네. 바랍니다. 네. 저희 멀리건 1회 사용 가능하시고요. 앞서서 그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이건 뭐죠? 브루스를 위한 건가요? 아, 이거. 아, 그럼 저도 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아요. 체격에 비해 아주 귀여움이 많은 그 준비해 오신 거죠? 아, 네. 지금 땀이 다 났습니다. 우리 브루스 한번 보겠습니다. 야, 위험은 또 나가죠. 위험하죠. 딱 보면 알아요. 이거 나갔어. 나갔어요. 멀리 가서 쓸 거죠? 쓰지 마세요. 쓰지 마. 그렇지. 잘하셨어요. 아우, 제 말 듣는 것 같아요. 이번 꼭 좋은 점수 나올 겁니다.
힘이 좋아요. 나이스! 오, 굿샷! 자, 넣으면 파잖아요. 근데 멀리건을 써가지고. 아, 소리가 났네요. 좀 짧았죠. 자, 첫 번째 홀 아쉽게 보기로 출발을 합니다. 야. 누가 옆에서 이렇게 떠들어요? 골프 칠 때 매너가 뭡니까? 조용히 해줘야죠. 자, 이번에도 우측으로 나가진 않을 것 같고요. 자, 방크 앞에 쓸까요? 쓸까요? 쳤어요. 자, 벙커를 향해 갑니다. 벙커 앞에서 해야죠. 페어웨이 지켰습니다. 자, 이거 좋아요. 좀만 더 내려가야지. 내려갈 때 붙어야죠. 실제였으면 이거 싹 내려가서 붙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방컵. 자, 왼쪽 방컵입니다. 왼쪽. 자, 나이스. 오, 나이스 퍼리. 오. 오. 네, 좋아요. 아, 귀여운 애교가 있어요. 아, 자, 갑니다. 굿샷. 오, 이번 채공 시간이 기네요. 아, 일정한 간격의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63.8 볼 스피드가 똑같아요. 아이고, 소리. 왼쪽. 럭키 안 나오네요. 이때 멀리도 써야 돼. 그래서 아까 안 쓰신 게 천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오비라서 위험합니다. 주의하세요. 굿샷! 자, 남은 거리 얼마 남지 않았고요. 72m. 자, 깃대를 향해 약간 오른쪽 좀 큰 것 같습니다만 거리는 뭐 그닥 나쁘지 않아요. 뭐 라이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거의 지금 퍼팅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똑바로 세게, 생각보다 세게 잘 쳤어요. 나이스! 와우, 투 버디, 버디. 좋아요. 아,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홀 보기가 너무 아쉽네요. 아, 효과음 넣어주신다는 게 아니고 직접 넣으라고. 아. 효과음을. 자, 17초 남았어요. 지금 계속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15, 14, 13.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에요. 점수 좋아야죠. 자, 점수는 기계가 됩니다. 17, 6, 5. 퍼팅!
자,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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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야, 좀 살짝 좀 비껴나가는 아쉬운. 야, 여기 또 컨시드를 받게 되면 이 타임라인에서 포인트가 좀 더 쌓일 수가 있거든요. 자, 홀컵 바로 봅니다. 나이스, 가볍게 바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5, 5, 다섯 번째 홀 갑니다. 자, 이번에 그 경력을 보면 구력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베스트 스코어가 75. 예, 핸디가 3이 되겠죠. 골프 특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의 골프 매너, 매너남이라고 합니다. 매너. 좋아요. 자, 그리고 각오의 한마디는 열심히 즐기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아, 방카에 앞에 떨어졌어요. 조금 더 길게 치는 게 나은데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다행입니다. 하고, 오, 내려가냐, 건시드 쪽으로, 건시드 쪽으로,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야, 아쉽네요. 나이스! 아! 자, 이제 마지막 홀 여섯 번째 홀로 왔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힘 빼고. 자, 탑10 들어갈 수 있어요. 자, 15초, 14, 13초. 아, 다행이네요. 거리는 짧았어요. 아이언보다 좀 약한데요. 자, 이때, 이때 방향 너무 좋아. 아, 좀 짧았네요. 이게 떨어지면 꼭 짧아지더라고요. 런이 안 생기고. 자, 과연 롱 퍼팅에 버디를 할 수 있을지. 아이고, 아이고. 아, 아쉽네요. 16, 15, 14. 오! 야, 일부러 왜 그래? 야, 이건 아니죠. 요 환타로, 아, 진입 실패일 것 같은데. 아,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해보면 왜 스페셜 챌린지인지 도전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관계자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 2분 바로 37초. 과연 탑10에 꼬리에 달 수 있을지 아쉽게 30초 때 들어와야 돼요. 아쉽습니다. 네, 닉네임 도련님. 아, 도련님이에요? 네. 자, 자꾸 우리가 그럼 도련님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좀 유서 있는 집안이라 저 이런 아이들 좀 쓰고 싶거든요. 아, 정말 그러십니까? 이거 그래. 진짜 할 줄 알아요. 골프 14년 치셨다고? 네. 아, 그거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재도전이시고요. 네. 재도전. 저번보다 더 잘 치실 자신 있으시죠? 아, 있죠. 네. 아, 있으십니까? 네. 이건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나와주길. 저희 멀리건 1회 사용 가능하시고요. 앞에 보고 크게 화이팅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그래, 얼굴 좀 낯이 있다 싶었어요. 자, 재도전을 하는 우리 도련님. 엄청 힘을 다해서 치시는 거 같아요. 14년에 무려 핸디가 60 최고 기록이 잠깐만 12년도? 맞아요. 본인의 골프 특기를 물어봤더니 장점이 없는 거래요. 아, 이제 그래서 많았어요. 맞아요.
네, 갑니다. 첫 번째 티샷 아이언으로 공략합니다. 나이스. 자, 세컨샷. 자, 두 번째 아무래도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짧은 거 같은데 어우 잘 쳤어요.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야, 핵 소리와 함께 너무 컸어요. 아, 버디를 해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네요. 가까이 붙여도 지나와서 3.77m. 뿐이고 저기서 찍었어. 입니다. 자, 17초 남았습니다. 퍼팅. 자, 볼까요? 자, 아, 아쉽게 컨시드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무척이나 아쉽네요. 예, 아이언까지 잡고 잘 해 주었는데. 자, 재도전인 만큼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본인도 알 거예요. 오, 공략포 좋아요. 여기가 최상의 레코드 라인이에요. 예, 이쪽이 레이싱할 때도 레코드 라인이라는 게 가장 숏하게 잘라갈 수 있는 거리. 연석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능선을 넘어서 잘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그 시야 나왔는데 많이 짧아요. 탄도가 너무 높았어요. 야, 운이 안 됐네요. 30m나 짧게. 네. 아, 아쉽네요. 자, 이건 좋아요. 야, 직접 들어갈 뻔했어요. 상당히 스피디하게 잘 쳐주고 있는 우리 도련님. 자, 버디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왼쪽 벙커. 과연 신중하게 나이스 버. 아~ 버디를 놓쳤어요. 홀컵 라인을 타고 돌았습니다. 아~ 자, 아직 기회가 있죠. 이제 자, 옆에 응원하는 분들이 웃고 있죠. 자, 이거 돌았어요.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돌면 안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좀만 더. 제발. 멀리 건 당연히 써야겠죠. 시간 때문에 너무 걱정한 거예요. 또 돌았어. 또 돌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셨습니다. 우리 도련님. 스피드가 74.8 엄청나게 나왔는데 한 번 더 강하게 가겠죠? 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살살. 살살 쳐야 돼요. 살살. 오, 하늘 높이 솟습니다. 오, 다행이다. 네, 다행입니다. 자, 늦지 않았어요. 집중이라는 말과 함께. 자, 과연 집중이 잘 될 수 있을지. 그렇지, 올라가야지. 올라가면 넣으면 파죠.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자, 사실 거리가 좀 많이 남았죠. 거의 13m 정도 남았는데. 어, 지금 보니까 오른쪽 팔뚝에 이 금이 한 20돈짜리 금이. 야, 이분 그 무게중심을 맞아야죠. 그것 때문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순금 팔찌가 그냥 눈에 봐봐요. 힘이 넘치잖아요. 금이 이게 화면에 떡 이렇게 나오니까. 어우. 아이, 아쉽네요. 또 보기가 나왔습니다. 8호 할 수 있었는데 참 아쉽네요. 하지만 진짜 아직 늦지 않았어요. 버디 세 개 하면 됩니다. 원 언더 그러면 탑10 안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치실 홀은 132m 범위에
자, 132m면 저가 볼 때는 이제 8번 정도? 또 좋은데 또 떨어졌어요. 벙커요? 벙커는 아닙니다만 블러프 짧게 떨어졌어요. 이분도 저랑 좀 비슷하네요. 제가 탄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비거리가 짧아요. 아이언 드라이버는 가는데 시도! 나이스 파! 자, 도련님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자, 팔찌가 이따만하게 막 어우. 직접 공략? 10초, 9초, 8, 7, 6, 빨리 쳐야 돼요. 5. 아, 돌았어. 돌면 안 되죠. 아, 소리와 함께 물 건너갔습니다. 자, 아까보다 볼 스피드가 많이 부족했어요. 긴장 풀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자, 이거 뭔가요? 방향 꺾지 않고도 슬라이스가 나오네요. 자, 우리 제도자 우리 도련님 진짜 망했어. 보겠네. 진짜 속으로 막 여기 여기까지 나오죠? 막 화가 나니까 이게 자신과의 싸움이라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볼까요? 그렇죠. 방향이 좋았잖아. 방향이 오비. 야, 더블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잘 치나 세게 치나 의미가 없죠. 더블파. 네, 아쉽습니다. 마지막 골은 그냥 실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뜻대로 안 풀리니까 네, 답답하죠. 아, 예, 그러겠습니다. 야, 이것도 나가나요? 안 나가야죠. 벙커 넘겨야지. 야, 이게 또 벙커로 빠지네요. 의미가 없어진 상태니까 별로 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이기 때문에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인들이. 발사각도가 보세요. 발사각이 45도예요. 45도. 이거 너무 크고 뒤에서 지금 동료분들이 웃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상 이게 기회가 넘어가면 벌써 포기하게 되죠. 의미가 없어지니까. 아니면 연습이에요. 연습. 아, 퍼팅 아깝네요. 자, 오른쪽 두 컵. 이것도 못 넣으면 어떡해요, 진짜. 전부 다도 안 좋은 기억이. 아쉽죠? 8 오버가 나왔습니다. 우리 도로님, 안타깝게도 두 번째 도전도 실패했습니다. 역시 골프는. 골프는. 너무 급하면 안 돼요. 맞아요. 차근차근. 근데 천천히 하는 게임입니다. 맞아요. 익스트림 뭐였죠 이거? 익스트림 골프요. 무슨 스페셜 챌린지? 그렇죠. 골프는 너무 스페셜하게 치면 안 돼. 적당히 노멀하게. 스페셜하게 치면 안 된다라는. 아~ 근데 말씀드리면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멘탈이 무너져서 그래요. 아쉽게 탈락입니다. 네, 닉네임 경빈마마님. 네. 오, 되게 이쁘세요. 여성분이 또 한 분 나왔죠? 왜 닉네임이 경빈마마인지. 그냥 이름이 경빈으로 하다 보니까. 아, 동생이 지어줬어요. 경빈씨인데 이름이 경빈마마. 그러면 두 번째 여성 참가자시고요. 첫 번째 참가자처럼 화이팅 한번 하시고. 화이팅. 유나 화이팅. 네, 경빈마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몸을 가볍게 풀어보는데 어느 정도 좀 칠 것 같은데 설렁설렁. 오히려 여자분들이 또박또박 더 잘 치는 것 같아요. 자, 제한 시간 초과 시에는 1라운드, 라운드 시간 1분 추가 되죠. 제한 시간 내에 쳐야 됩니다. 그립 잡는 게 뭐 예사롭지 않아요? 볼까요? 자, 11초. 와, 풀스윙. 오, 상당한데요? 박수가 나오고 있죠, 동료들이. 네. 54가 나왔어요. 빨리 준비해야 돼요. 시간 계속 가고 있습니다. 15초, 14, 13, 12, 11, 10, 9, 8, 7, 샷. 아, 굿샷입니까? 굿샷입니까? 벙커는 피해야죠. 벙커에 빠집니다. 벙커. 자, 그래도 우리 이름 불러줄 땐 좋네요. 경빈마마님. 레디. 오, 펀치샷. 요령인가요? 잘 쳤어요. 나이스 아웃. 좌측으로 두 컵이에요. 자, 팔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죠. 좋아. 나이스! 들어가! 야, 이거 거의 다 1cm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야. 5장 멤버들은 원래 못 돌리게 하잖아요. 아, 아쉽네요. 굉장히 잘 치셨는데. 왼쪽으로 꺾인 355m 거리에 파울 슈퍼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귀걸이 좋아요. 굿샷. 나이스. 이렇게 안전하게 또박또박 차분하게 치시면 탑텐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세컨샷. 긴 우드를 잡고 있죠. 오. 아니, 안 나갔어요. 이건 괜찮을 거예요. 들어오죠? 그렇죠. 우리는 착 보면 앱니다. 아시죠? 오, 뭐 그냥 구력이 좀 있으시네. 턱 헤드로 공을 탁 머리 위로 올리고 러프에다가 가볍게 툭. 오, 찍어 쳤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나이스. 경빈 마마 나이스 샷이옵니다. 자,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자, 공은 빨간 볼이 나왔어요. 자, 볼까요? 과연 버디를 기록해 줄 수 있을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본격 대국민 스크린 골프 기록 경쟁 프로그램 스페셜 챌린지. 자, 오늘 시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아래 화면에 보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죠. 누구나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예, 엄마, 아빠랑 나와도 돼요. 아셨죠? 네, 동호회 사람들 여기로 모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플린 차승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스페셜 챌린지!